조계종 충무원이 대규모로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부장급으로는 유일하게 재무부장의 여학스님이 임명됐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가 언론에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조선왕실 상징물인 어보와 어책, 교명 등을 비롯한 보물 600여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기후위기를 알리는 경고 퍼포먼스가 조계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얼음이 맨발로 오래 버티면서 세계 신기록에 도전했습니다. 과거 찬란했던 모습을 되찾으려 힘쓰고 있는 서울 도심 속 사찰을 찾았습니다. 오는 9일 용화 나르샤 용비어촌 축제를 앞둔 용왕산 본각사를 조명합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불교연구원이 원효학당 강좌 개설로 재가불자 교육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대규모로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교역직 종무원을 대상으로 인적쇄신에 나서 어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국장단 인사로는 37대 집행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이뤄졌으며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 이후 20개월 만입니다. 먼저 재무부장은 여학스님, 불교문화유산연구소 부소장에는 상원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무국장 무일스님을 비롯해 기획국장 석두스님과 재무국장 도민스님, 문화국장 신혜스님, 호법국장 향림스님, 조사국장 명우스님 등이 국장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상임감찰의 덕유스님과 덕재스님, 명법스님, 증진스님, 선한스님을,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의 대온스님,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은 덕상스님, 직할교구 사무처 사무국장에는 진어스님, 연등회 보존위원회 사무국장의 진용스님, 한국문화연수원 본부장의 금호스님을 발탁했습니다. 진우스님은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인사말을 통해 국장 소임은 종무원들과 부서장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종단에서는 화합이 중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소속 부서 간 화합을 최우선으로 두고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선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유물 8만 8천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이 수장고를 언론에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수장고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우리의 귀중한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곳인데요. 박물관은 소중한 왕실유물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고 국민에게 적극 알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의뢰용 도장인 어보, 의뢰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의미, 내용을 기록한 어책,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주는 글을 담은 교명,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이 628점을 소장하고 있는 이 조선왕조 어보, 어책, 교명은 우리나라의 보물입니다. 어보의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재질을 금, 옥, 은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정조 왕세손 책봉 때 만들어진 어보는 옥으로 만들어진 옥보입니다. 광복 60주년을 기념해 지난 2005년 8월 15일 개관한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 유물 8만 8천여 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지정 등록유산 45건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5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 목록 1건, 시도문화유산이 3건입니다. 하지만 개관 이후 소장품 수량이 증가해 포화율이 160%에 달하면서 과밀화 문제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한계로 전시를 통한 공개 활용이 제한적이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유물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수장고를 언론에 공개해 추가 공간을 확보하고 소중한 왕실 문화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제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관 관리하고 그다음에 더 많은 분들에게 저희 유물을 소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추가 공간 확보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저희가 분관이나 아니면 뭐 왕실 유물 보관 관리 센터의 형태로 국립고궁박물관은 안전한 보존 관리는 물론 대중이 조선 왕실의 문화와 유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 속에 조계사 앞마당에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맨발의 사나이가 얼음 위에 올라가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를 시험했는데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무모해 보일 수 있는 도전에 나선 것인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권금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뜨거운 볕이 내리쬐는 한낮,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이 펼쳐졌습니다.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가 얼음 위 오래 서 있기 신기록에 도전한 겁니다. 자,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5, 4, 크게! 3, 2, 1, 시계 눌러주세요! 머리 위는 뜨겁고 발 아래는 차갑고 중간지대인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설상가상입니다. 조 씨의 살을 내는 세계 신기록 도전은 기후 위기 때문입니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기록적 폭염과 폭설, 폭우가 쏟아지는 시대에 확실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직접 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빙하이 맨발 세계 신기록 도전 주최하여 주신 대한불교 조교종 그리고 대한불교 총본산 조계사 신도 총회장님 이승현 총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빙하이 맨발 세계 신기록 도전 4시간 55분을 반드시 성공하여서 전 세계인들에게 울림을 주겠습니다. 조 씨가 얼음 위에 선 가운데 앞에서는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과 이원욱, 양양자 전 의원 등의 참석자들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말했습니다. 또 불교가 불교 환경에 한 도움이 되는 그런 장소 된다는 데서 제가 오히려 조승환 맨발의 사나이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도전자께서 꼭 성공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이번 세계 신기록 도전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는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생활터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기후위기에 모두 작은 실천이라도 해나가자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의 말과 흥겨운 공연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얼음 위에 선 조 씨는 결국 4시간 55분을 견디며 자신의 세계 신기록을 또 한 번 깼습니다. 조 씨는 향후 유엔 본부 앞에서 7시간의 세계 신기록에 나서겠다며 다음 도전을 기약했습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불기 2568년 갑진년 한거정진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사찰들로 구성된 조계종 직할교구의 첫 하한거 포살법회가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는 그제 조계사 대웅전에서 300여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8년 1차 하한거 포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법망경 보살계 포살본을 봉독하며 계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육바라밀 실천을 통해 계를 지키고 참선 수행으로 탐진치, 삼독심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안거 수행납자들은 결계와 포살에 관한 법에 의거해 안거 기간 중 한 차례 이상 포살에 참여해야 하며 조계종은 직할교구 포살법회에 이어 전국 교구본사와 중앙승가대, 동국대 등에서 일제히 수행을 점검하는 법석을 펼칠 예정입니다. 탐진치 삼독심이 바닥이 날 정도가 되어야 대중들, 특히 신도들을 설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임 조계종 총무원 국장단이 경주 열암곡 말부처님 바로모시기 사업에 정성을 보탰습니다. 국장 스님들은 그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천년을 세우다 사업기금 2천만 원을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서울 도심 속에 자리한 포교 사찰들도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경우가 많은데요. 500년 전통의 서울 목동 용왕산 본각사가 조선시대 교육과 문화를 이끌었던 사찰의 옛 위상을 되찾고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 발굴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문화포교 도량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용왕산 본각사를 전경윤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양천구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용왕산을 품고 있는 사찰 본각사. 우리나라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 그리고 김포공항과 가까운 거리에 자리한 도심 사찰이자 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통 수행 포교 도량입니다. 용왕산 본각사가 자리한 곳은 조선시대 행정구역인 양천현 일대로 안양천과 한강을 끼고 소금 등을 거래해 교역과 문화, 해상교통의 중심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안양천은 극락세계를 뜻하는 안양정토에서 이름을 따왔을 정도로 불교 문화가 융성했던 곳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서울 목동 용왕산 본각사가 이 같은 사찰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새롭게 조명하고 발굴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사찰이 보유한 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해석하고 이를 문화 콘텐츠로 개발해 본각사의 정체성과 위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용왕산이 많은 지역의 문화 콘텐츠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콘텐츠 속에서 어떤 전통 문화들이 함께 숨쉬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아파트가 개발되고 도시에 있는 마을 문화들이 이렇게 붕괴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마침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 용왕산이 갖고 있는 특징, 그다음에 본각사는 그 중심에 있으니까 같이. 용왕산 본각사는 사찰의 500년 전통과 불교 문화를 지역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9일 일요일 사찰 경내와 용왕산 일대에서 특별한 문화축제 한마당 용화 나르샤 용비 어천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민속놀이와 용맞이춤, 소금장수 행렬, 용왕산을 타고 용이 승천하는 퍼포먼스 등이 펼쳐져 본각사의 발자취와 사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위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불교에 보면 안양천이면 극락세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안양천이 동에서 서로 흐릅니다. 그래서 또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물이 만나서 서해안으로 흘러가는 그런 형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살아 숨쉬고 있는 인문학적 토대를 이 시대에 어떻게 끄집어낼 건가를 고민했고 그 고민을 이렇게 한강벨트, 안양천벨트 이렇게 묶어서 한번 이렇게. 용왕산 본각사는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핵심적인 전통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본각사 보존을 위해서 제일 기도 화엄성 중기도 지금 800일째 들어갔어요. 매일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분도 안 빠지시고 매일 기도해요. 화엄성 중님한테 본각사 보존을 위해서 제발 도와달라고. 그래서 지금 800일째가 거의 다 돼가고. 용왕산 본각사는 전통문화 보존과 함께 용왕산 근린공원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지역 주민들의 휴식과 힐링, 여가활동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과 그 다음에 지역 콘텐츠로서 또 한강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성을 이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강이 더 튼실한 문화 관광 벨트로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목동 용왕산 본각사가 지역 문화의 거점이자 도심 포교 활성화를 이끄는 중심 도량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민입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 불교대학 총동문회가 총동문회 가족체육대회를 열어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최근 속초시 청소년 수련센터에서 열린 체육대회에는 신흥사 주지 지혜스님과 진전사 주지 드구스님, 원각사 주지 설혜스님 등과 이인원 총동문회장, 이병선 속초시장, 김명길 속초시의회 의장, 1기에서 22기까지 동문회와 재학생, 어린이법회 가족 등이 동참해 포교 의지도 다졌습니다. 불교 대학을 나왔으니까 부처님 법이라는 게 천만 가지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 가지 실천을 요하는 자각의 종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만 공부하고 여러분들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서 실천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포교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정진할 수 있는 이런 도량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서. 신흥사 불교대학 총동문회 가족체육대회는 스님과 동문회의 화합 족구 경기,
동문들의 건강체조, 어린이 불자들의 율동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불자 교육의 산실인 한국불교연구원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원효학당 강좌를 이어갑니다. 이번 여름 원효학당의 주제는 인도 문명과 불교, 무엇을 따랐고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김봉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인도철학의 선구자 불현 이기용 교수가 설립한 한국불교연구원이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아 제가불자 교육의 산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연구원 초기부터 대학원 코스를 지향했던 원효학당은 한동안 중단됐지만 2017년 이후엔 단기 강좌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원효학당의 주제는 인도 문명과 불교, 무엇을 따랐고 무엇이 다른가. 5일부터 6주간 매주 수요일 두 강좌씩 진행하는 12개의 강좌는 불교를 잉태한 인도 철학 내지 인도 종교 문화의 영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부친의 뜻을 이어 연구원 원장직을 맡고 있는 이주영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를 비롯해 다양한 전공의 강사들이 불상 같은 상에 관한 고찰과 고행, 출가, 계율, 마음, 신관, 진리관 등 다양한 주제를 조명합니다. 불교가 인도 문명 속에서 필연적으로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었고 그 안에서 불교는 혁신을 이루고 또 독창적인 기여를 하고 세계적인 종교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침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우리가 아는 불교 인도 불교의 의의를 인도 문명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강좌의 취지입니다. 불상에 예비하는 것은 이른바 우상 숭배와는 어떻게 다른가? 또 힌두교의 신상 숭배와는 어떻게 같고 다른가? 이주영 원장이 상을 주제로 첫 강사로 나서 그 의미를 조명합니다. 불교에서는 상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보았는가, 또 다른 종교에서 만들고 섬긴 상과는 어떤 공통점과 차별점이 있는가, 그런 점들을 살펴보고요. 또 동시에 또 상이 생겨날 때는 이제 외래 문명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외래 문명에서 본 상과의 관계는 어떤가, 이제 그런 점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연구원은 각 주제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일반인 눈높이에 맞춰 폭넓은 시야에서 강의를 진행한다며 동참을 권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원효성사의 탄생지로 알려진 경북 경산 제석사 주지 해능스님이 경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원효사랑이야기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3일에 열린 특강은 조현일 경산시장이 삼성현의 고장인 경산의 역사 문화를 제대로 알기 위해 요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 해능스님은 그동안 파괴의 틀로 바라봤던 원효와 요석공주 이야기에 담긴 당시 정치 사회적 맥락과 화쟁의 진정한 의미를 강의했습니다. 오늘의 사랑 이야기는 그거예요. 원효 스님의 화쟁은 끝까지 뭘 발견할 때 본질을 발견할 때. 우리가 한바탕 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본바탕이 좋을 때까지. 또 뭔? 사랑을 찾을 때까지. 경산사는 원효성사 선양을 기리기 위해 전국 원효사찰을 순례하고 매년 원효성사 탄신다례제와 원효, 설총, 일연의 삶과 사상을 기리는 삼성현 문화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마음 행복을 위해 불교와 현대의학을 접목한 교육과정이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교육부장을 지낸 마음 행복 선언장 지우스님과 대한민국 힐링문화진흥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동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사공정규 교수는 최근 대구 마음 행복 선언에 마음 행복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했습니다. 마음 행복 리더스 아카데미는 지우스님의 불교 명상 강의와 사공정규 교수의 뇌과학 강의를 통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치유하며 행복의 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삼국시대 불교에 영향을 미친 중국 고대 불교 조각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 불일미술관은 법련사 창건 50주년을 기념해 중국 고대 불교 조각 작품들을 선보이는 특별기획전 열애의 바다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한국 불교 미술의 원류를 찾아서 라는 부제로 발현된 전시회에는 중국의 북조시대와 수 당시대 제작된 미륵불과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입상과 좌상 80여 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북조시대라고 하는 것이 대략 4세기에 시작이 되어서 사실 그 당나라가 중국을 다시 통일하는 7세기 초까지를 북조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대에 만들어진 작품들은 그 고구려, 백제, 신라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중국이 다시 통일되는 당나라 이후에도 8세기 중반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석굴암이나 그 다음에 불국사가 만들어진 그 시대까지도 또 영향을 미칩니다. 이상으로 6월 6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